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기분 나쁘게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다 플러스로 끝났네요. 네, 약간 강세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한 0.01%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이 한 0.4%, 나스닥 0.8%, 중소형 러셀 2000 0.1%.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면 어제는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1.5%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산업재라든지 소재 이런 섹터들이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어제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IT라든지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0.46% 빠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하게 끝난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2.9% 올랐습니다. 네. 네. 오, 네. 그리고 어제는 에너지가 뭐 네. 2%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1.5%로 반면에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7 올라온 거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빅테크 쪽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도 한 3.8%, 그리고 메타가 또 2.2% 정도 올랐는데, 메타 같은 경우 뭐 틱톡 규제 최대 수혜다, 또 이런 이슈들이 어제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는 거의 YTD로도 한 8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상승미소님이 시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연초 이후로 지금 S&P 500이 6.9% 정도 올랐잖아요. 예. 6.9% 올랐는데, 여기서 S&P 500이니까 500개의 종목인데, 상위 20개 종목의 시총 상승이 2조 달러랍니다. 2조 달러 늘었고, 하위 480개, 하위라고 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480개 종목의 시총 상승률은 1,700억 달러. 그러니까 상위 20 종목의 시총 상승이 거의 S&P 500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애플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 상승분의 한1.3% 정도를 애플 하나 시총 상승이 S&P 500의 상승에 기여했다 뭐 이런 말씀을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약간 그 코스피 200의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 강세를 보인 거 말고는 조금 부진한 반면에 미국 시장은 이 빅테크 네. 기업들이 역시나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를 하는 네. 모습이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스닥 그렇습니다. 그저 네. 6.9% 상승할 때 나스닥이 15.5%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0년물이 한 1bp 빠지면서 3.31% 됐고요. 그리고 또 2년물은 5bp 정도 오르면서 3.5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나 유가 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한6.7% 정도 빠지면서 2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구리 뭐큰 변동 없었지만 구리는 조금 올랐고요. 금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 2만 8천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달러가 곧 깨지겠다, 그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동안에 이제 차트를 쭉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번 쭉 봤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되는 국내 비트코인 추이를 보니까 2천만 원에서 지금 3,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꽤 많이 올랐고요. 3,2816 하니까 80% 이상 바닥 대비 올랐고, 그런 강세의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물이 3.3%까지 야, 떨어졌네요. 이 부분은 계속 5월 3일 날 있을 FMCA에서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업종별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종목들 동향. 아, 네. 리오프닝 쪽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한 4.9%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특징 종목에서 아래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도 보시면 코스트코가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특징 종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대쪽 쪽에서 마이크론만 한 2.9% 정도 마이크론도 올랐고 엔비디아나 TSMC 다 약간 강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반대쪽 쪽이 아마 다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뭐 대체로 다 하락을 했고 금융 쪽 보시면 웰스파고가 한 2.7% 정도 올랐는데 어제 어떤 글로벌 IB에서 투자 의견을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에너지 섹터 어제 한 1.5% 정도 하락했는데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뭐 이런 종목들 다 1%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연초 이후로 17%인데 하이닉스가 연초 이후로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11.7%예요. 항상 이렇게 좀 같이 가는데 중간중간에 단기간에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은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그 사업 구조가 거의 똑같다 보니까 항상 주가의 방향성은 거의 똑같은데 참고로 지금 하이닉스가 좀 처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그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교환사채 그 자사주 2.5%인가 뭐 그걸 감안을 해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간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52주 신고가에서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아 딱히 뭐 없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거의 네 거의 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도 많고요. 새로운 종목들은 딱히 없고요. 아, IT나 뭐 필수 소비재 뭐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는 허쉬 뭐 초콜릿 파는 이런 회사들 네.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상승 그 이게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이슈들이 좀 있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MF에서 향후 5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 연평균으로 한 3% 됐었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다뤄서 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 미국의 챌린저 앤 그레이라고 하는 그 고용을 하고 뭐 감원하는 이런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 3월 달에 89,703명의 감원이 있었다. MOM으로는 15% 증가를 했고 YOY로 보면은 319%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YTD로 감원을 보면 27만 명 정도가 올해 세 달 동안 벌써 감원이 됐고 그 중에 한 10만 명 넘게가 테크 기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사진 1번은 이제 챌린저 앤 그레이 감원 YOY 추이입니다. 이때 뭐 닷컴 버블 때나 금융 위기 때 얘도 그 고용이 감원이 YY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닷컴 버블 때는 500%가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융위기 때도 한 300% 가까이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코로나 때가 1500%가 훨씬 높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319% 정도 되면서 뭐 지금의 이런 감원 수치를 네, 이전에 있었던 때와 좀 비교를 하는 차트입니다. 야,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지금 GFC라고 네. 돼 있는 2008년 9년 이때 당시에 2009년 11월 정도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찍었었는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오히려 약간 꺾이면서 내려오는 지금 그런 네,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는 사진 2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게 22.8만 건, 컨센서스가 20만 건이었고 지난주가 24.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컨센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 9주 연속 20만 건 이상의 이상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82.3만 건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70만 건 정도였고요. 지난주가 181.7만 건 해서 전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상당히 높게 튄 거거든요. 컨센서스를 네. 보시면은 주간으로는 20만 건이었고요. 계속 누적으로 보시면 170만 건이었는데 발표된 수치들이 되게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튀었냐라고 네. 보니 그 BLS, 그 미국 노동부에서 통계 기준을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계절적 조정 이런 것들을 다 반영시키게 되면서 최근 3주치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 3번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은 그 계절 조정한 거를 반영한 선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은 계절 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 텍스트 빨간색 박스 쳐 놓은 거 보시면은 지난주에 청구 건수가 24.6만 건이 나왔는데 네. 이게 수정을 하기 전에는 19.8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도 보시면 그 전주 같은 경우 조정을 했더니 24.7만 건인데 19.1만 건에서 또 크게 그렇네요. 급증을 했고요. 그 전주는 또 23만 건인데 네, 그 원래는 19.2만 건. 그래서 네, 이렇게 한 3주 정도가 크게 상행 조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계절적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구 건수가 그전에 감원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 발표되는 거는 좀 적게 나왔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노동부에서 네,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여기 뭐 표현 자체도 리바이즈도 됐는데 매시블리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조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또 우측의 사진 4번에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역별로 나눠놓은 표입니다. 네. 가장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청구 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미시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텍사스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금융 관련 또 텍사스 쪽은 또 자동차 공장들 이런 쪽이 또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네요. 네, 청구 건수가 줄은 곳은 인디아나, 테네시, 미시시피 뭐 이쪽에서 청구 건수가 준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2등이 매사추세츠, 3등이 캘리포니아, 4등이 뉴욕, 5등이 텍사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감원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네요, 보니까. 네. 예. 이게 그래서, 도시인가요? 스테이트인가요? 오하이오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입니다. 네, 예.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다, 그렇죠? 네. 제가 지역별이라고 했는데 주별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고용 관련된 지표들 어제는 ADP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드렸는데 네. 고용 지표들 발표 이후에 CME 페드워치에서 동결 확률이 50%, 25BP 인상 확률 또 50% 정도, 한 5대5 정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6대4 정도 했는데 또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 5대5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달 클리브랜드 여는 CPI 예상치 보시면 헤드라인이 5.2%, 3월달이 6%였는데 네, 크게 또 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한 5.66%인데 지난 3월달이 5.5%입니다. 그래서 코어 쪽은 약간 좀 전월보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클리브랜드 연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헤드라인 CPI 자체는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게 4월달치인데 5월달에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4%대도 진입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었는데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물가 목표 달성 쉽지 않기 때문에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 긴축 상황이지만 금융 위기였던 2007년부터 2009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 수정이 있었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자료를 아직은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졸트 보고서가 2월달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 보고서의 변동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보고서들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신호를 받을 수는 없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금융과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금융 사태가 일단 좀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리 경로를 관찰할 것이고 물가를 잡으면서 프라이스 스테빌리티이고요. 그리고 고용이 강할 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또 냈습니다. 네. 하하, 이 코어 CPI가 계속 위에 머물러고 있네요. 네. 그 헤드라인 CPI가 6에서 5.2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네. 코어가 어떻게 5.5에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러니까 페드 와치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 확률을 5대 5 정도로 애매하게 금리 동결 확률을 그죠? 5대 5로 애매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CPI에 음식이 한 7% 정도 한 6%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에너지가 한 13% 14% 정도 됩니다. 그 두 개 합쳐서 20%고 나머지 그 코어가 이제 80%인 건데 예. 그 중에서도 그 쉘터 그게 한 36%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하우징 비용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해야 코어 쪽에서도 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주거비가 네, 빠르게 하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어제 2.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뭐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 뭐 좀 뭐 침체가 아니냐 이렇게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코스트코는 매 월마다 먼슬리로 실적을 발표를 해줍니다. 그런데 3월달 매출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게 21.71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위쪽은 이제 휘발유나 환율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래에는 이제 휘발유나 환율을 뺀 것입니다. 뺀 건데 위에서 보시면은 미국 쪽에 3월달 매출이 마이너스 1.5%, 동일 매장 매출 기준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마이너스 1.5, 캐나다에서는 마이너스 2.4 나와서 토탈 컴퍼니 회사 전체에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커머스 온라인 쪽에서는 마이너스 12.7%, 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커머스도 안 좋고 회사 전체 매출이 동일 매장 기준으로 1.1% 하락을 하면서 뭐 코로나 이전 수준, 코로나 때까지 뭐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래에 휘발유나 환율 이런 것들을 뺀 거를 보시면은 토탈 컴퍼니가 2.6%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쪽은 0.9, 그리고 뭐 캐나다는 7.4, 그 외에 뭐 인터내셔널로 보시면은 7.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나 환율 이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했을 때는 회사의 성장 자체는 뭐 크게 둔화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1.6% 아래서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리오프닝이 또 되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더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YY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했던 시절에는 이커머스가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기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또 뭐 UBS의 어떤 그 마이클이었나 애널리스트 본 코멘트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한 575달러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시장에서 뭐 코스트코에 대한 이런 뭐 매출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 이후 숫자가 한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없을 텐데 PER도 포워드 기준으로 한 30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PER도 30배가 안 될 겁니다.
워낙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가 아마 전 세계에서 매출이 제일 좋은 지점이다라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제가 네. 못 가겠더라고요. 줄이 계산할 때마다 줄을 갖다가 뭐 카트가 한열몇 대를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간 지는 이제 꽤 됐는데 참 대단한 회사다. 저는 참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2023년 4월 2일 날 끝난 네. 31주 동안이라고 네. 해서 왜 여기서 31 weeks라고 기간을 아, 이렇게 네네. 5 weeks랑 31 weeks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게 왜 아, 요게 31 weeks였을까? 그 회계년도가 예. 그 캘린더이랑 달라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전체 회계연도가 누적인데요. 예. 이게 그맨 위에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 네. 이게 총 매출이 137.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이 이 회계연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31주가 누적입니다. 네. 또 거의 6개월, 한 7개월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52주니까, 네. 26주 정도가 6개월이니까, 최근 7개월 동안의 그 매출과 최근 5주 5주. 네. 동안의 매출과 이래 딱 비교를 해준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코스트코가 연초 이후로 지금 네. 7.2% 정도 네, 올라 있는 상황이고, 7.2%니까 S&P 500보다는 소폭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 네, S&P 500은 6.9%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 또 뉴스가 있네요.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매장에 수백 개의 EV 차징 스테이션,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약 4,700개의 월마트 매장이 있고요. 600개의 샘스 클럽이 있는데 90%의 미국인들은 약 10마일 이내에 이런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가깝게 매장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10마일 네, 10마일이면 예, 1.6 예, 곱하면 되니까 16km. 16km. 근데 16km면 지금 16km면 여의도에서 저기 잠실 정도 가야 한 예, 그 정도. 그쵸 16km 예, 될것 같은데 네. 그럼 16km면 꽤 멀다고도 볼 수가 있고. 예. 참 길이 안 막히면 뭐 금방 가는 거리기도 하긴 하지만 10마일 이내 월마트 또는 샘스클럽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마다 충전 기계를 한 4대 정도씩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또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분은 운전을 하면서 충전을 더욱 쉽게 하고 필요할 때 청결하고 밝고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했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7.5빌리언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달 미국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등록한 게약한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향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 등록 7%가 침투율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네, 신차 아, 기준으로 신차 등록된 기준이니까. 게니까요. 네, 전체는 예. 아니고요. 현재 팔리고 있는 전체 네, 자동차 중에 7%가 지금 1월 그렇습니다. 달 기준으로는 전기차다. 네. 유럽이나 중국은 거의 뭐 28%, 거의 30%에 가까운데, 그죠? 예. 여전히 오히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좀 가장 느린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론 디즈니입니다. 어제 주가는 거의 그냥 플랫 정도이긴 했는데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그 치프 브랜드 오피서를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드라는 분인데 예. 처음으로 그 브랜드 오피서? 네, 브랜드 오피서를 이제 네,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위한 뭐 창의적인 독특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일을 담당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디즈니의 스토리 그리고 뭐 콘텐츠라든지 제작 스트리밍 마케팅 그리고 캐릭터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업무를 담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한 그 집중을 할 것이고 포커싱을 유지하면서 디즈니의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축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사드라는 분인데 18년 동안 디즈니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하는 동안 스타워즈라든지 블랙팬서 그 작년에 개봉을 했었던 아바타 그 물의 길 있거든요. 이것도 마케팅 담당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것도 담당을 했었는데 개봉 5일 만에 1.2밀리언 매출을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브랜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CCO가 계시더라고요. CCO 뭔지 알아요? CCO 봤습니다. 네, 뭔 것 네. 같아요. 중간에 C가 Chief? Chief? Officer? 예. 네, C. Creative? 네. Creative Officer. 번역을 갖다가 뭐 창의 담당자 뭐라고 해놨더라. 예, 그 외국분이시던데. 예. 예, 제네시스에 대한 디자인도 담당하시고. 그래서 네. CCO. 아, CCO. 네. 그런 것도 있고 Chief Brand Officer도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CBO네요. CBO. 네,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어제 4.9% 하락을 했는데요. 더 베어 케이브라는 이쪽에서 좀 기사를 좀 하나 썼던 것 같습니다. 아티클을 썼는데 에어비앤비의 수많은 스캔들, 뭐 여러 사건 사고들, 몰카 이슈라든지 그리고 좀 예전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오, 예. 예, 그리고 일산화탄소 뭐 포이징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빌려서 파티장으로 예. 사용을 했었다가 그 사람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좀 마약 같은 것들이 있었다든지 좀 이런 것들 때문에 19개월 아이가 사망했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고 또 이전에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좀 싸고 좋은 숙소였는데 지금은 그냥 비싸고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위터에서도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았다라는 내용들이 기사에 있었고 미래에는 에어비앤비가 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집주인이 관리를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에 서 다른 그 숙박 업체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그래서 향후에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경쟁 심화 이런 이슈들이 어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어비앤비가 너무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쟁사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죠? 에어비앤비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거 쓸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여기 파티장에서 펜타닐 이게 마약에 이제 하는 일종인 예. 것 같은데 그죠? 얼마 전에 유튜브 뭐 한 40분짜리 이제 요약된 영화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애를 수영장 파티에 두고 잠시 어디 갔다 왔더니 마약을 한 여자가 애한테 마약 한번 먹어보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마약 먹고 애가 막 뭐 열 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야 이런 것들이 참 문제긴 문제다 그죠? 예. 집 빌려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 소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징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그렇지만 주요 경제지표는 다 발표가 되는데요. 네. 비농업 고용지표가 23.9만 건이 컨센서스입니다. 지난달이 31.1만 건인데 네, 비농업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YY로 보시면 지난달이 4.6인데 이번에 4.3으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동 참여율은 62.5%, 그리고 실업률도 3.6% 지난달과 동일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3월달 치입니다. 아, 3월달. 그래서 네, 뭐 금융 사태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 컨센보다도 또 조금 낮게 나오거나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악화돼서 네.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표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휴장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남궁재원주님과 함께 쭉 하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지난주까지는 약간 리스크 온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 네. 금리 인상을 이제 못하겠지 했다가 뭐 이번 주에는 야,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너무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약간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필수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약간 바운 섹터로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거 보면 2차전지와 같이 성장이 이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은 성장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장 섹터는 또 성장 섹터대로 가는데 성장에 대한 이 가시성이 좀 애매한 분야는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고 오히려 방어주로 이래 도망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좀 특징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채플미는 우리 체이러 상무가 기침이 심해가지고 오늘 채플미는 쉬고 중국 시장, 국내 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